1번. 자, 라디오 방송 편성에서 단일 포맷의 편성 장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단일 포맷이라 그랬어. 그럼 단일 포맷이면은 다양한 청취층을 확보하는 거는 아니지? 단일은 뭐 단일 청취층 확보하는 거 아니야? 정답은 1번이다. 2번. 프로그램 제작의 용이. 그렇겠지. 단일 포맷이면은 제작이 쉽겠지. 그 다음에 단일 포맷이면은 그 단일 청취층의 고정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4번. 광고 작부 용이다. 단일 포맷이다. 그러면은 그 단일 포맷에 관련된 광고주는 거기 협찬하기가 더 용이하겠지. 답은 1번이다. 2번. 다음 중 잘못된 내용은 AM 라디오 편성 기법의 하나는 띠편성이다. 띠편성이라는 거는 동일 시각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9시 그러면은 뉴스 뭐 이런 거 있지? 10시 그러면은 뭐 음악 뭐 이런 거 이걸 띠라 그래. 2번 AM 라디오의 주요 편성 기법의 하나는 구획 편성이다. 자, 이거는 일정 시간대에 유사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들을 집중 편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블록이라 그래. 블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 때는 뭐 시사적인 거, 10시 때는 뭐 이게 예능적인 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블록 또는 구획 편성이라고도 얘기한다. 2번 맞죠? 3번 F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의 하나는 장기판이야. 체크보드를 우리가 장기판이라 그러지. 장기판 편성이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월요일부터 뭐 동일 시간대 계속 그 이렇게 뭐야? 응? 뭐 9시에는 뉴스 넣었다가 화요일 날은 9시에 음악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9시에 예능 집어넣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판 편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없지. 응? FM 이렇게 하지 않잖아. 답은 3번이다. 4번 FM 라디오의 주요 편성 기법에는 띠편성이다. 네, 맞죠. AM이나 FM이나. 3번 우리나라 HLKG TV가 민간 상업방송으로 첫 TV를 발사한 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TV부터 시작했었지. 그게 언제냐면은 1956년이다. 이때 호출부호가 뭐냐? 바로 HLKG. 이거 있었어. 4번. 다음 중 인간의 청감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음량이 클수록 소리 차이를 알기 쉽다. 당연하겠지. 음량이 크면은 소리 차이 알기 쉽지. 2번, 약 4,000Hz 부근의 음이 가장 민감하다. 예, 그렇죠. 예, 4,000Hz 부근, 4km. 그래서 전화가, 보통 4km까지 이렇게 해주잖아. 그래서, 켜보나 주파수는 8km.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랬던 거지. 3번. 음량이 크면 고음이 더 잘 들린다. 맞죠? 음량이 커지면 4번. 저음은 피치가 더 높게 들린다. 피치보다는 뭐야? 진폭 쪽이겠지, 진폭. 네, 정답은 이제 4번이다. 5번. 다음 중 음압 레벨 측정에 적용되는 기준 음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기준 음압이라는 것은 SPL 이렇게 했을 때 20에 요거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었죠. 이게 뭐 있었어요? 0.000이 예. 여기 이제 기준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압력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는 거에서 답은 1번이다. 6번 다음 중 마이크로폰의 제원을 표시하는 파라메타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마이크로폰이 돼 마이크로폰. 1번 맥시멈 사운드 프레저 레벨 맞죠. 센시티 버튼은 감도니까 맞죠.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주파수 응답 특성이니까 맞죠. 컴프레션 레시오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압축 B니까 마이크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답은 4번